아파트 단지 안에서 흰색 차량이 앞으로 이동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운전자가 차문에 낀 상태입니다. 이 운전자는 기어를 주행 모드에 두고 내리다 이 같은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용감한 주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주행하던 흰색 승용차에서 운전자가 내림과 동시에 차량이 앞으로 이동합니다. 놀란 운전자가 재빨리 운전석으로 돌아가지만 미처 차에 타지 못하고 몸이 반쯤 문에 끼인 채 끌려갑니다. 40대 운전자는 주차된 차량과 주행하던 차량 사이에 몸이 끼어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기어를 주행 모드에 둔 채 차에서 내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이렇게 경사가 거의 없는 곳일지라도 주행 기어로 놔두면 차는 그대로 이동합니다. 사고 장면을 베란다에서 목격한 주민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사람들이 구조를 위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해보려는데 처음에는 안 됐지만 그래도 여러 명이 모이다 보니 힘이 되니까 밀어가지고 다행히 빼냈다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고 봐요, 저는. 한 주민이 조수석으로 들어가 신속히 기어를 주차 모드로 바꾸고 다른 20여 명은 운전자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차를 들어 옮겼습니다. 완만한 지역이라도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거나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엔진 브레이크를 채운다든지 아니면 돌을 기어놓는다든지. 사고를 당한 운전자는 한순간의 실수로 중상을 입긴 했지만 용감한 주민들의 도움으로 더큰 화는 면했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